시편 17편 3절입니다. 시편 우리 17편 3절 한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마지막 시편 23편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 일대교구를 지금 사역하고 있는 박순우 목사라고 하고요. 죄송하지만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제가 오늘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는 제 목소리가 좀 들려야지 이게 잘 전달이 될 것 같아서 소리를 조금만 너무 많이 올리면 또 울리니까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게 앞에 이 포인터 부탁드렸는데 장로님이 준비해 주신다고 했는데 소통이 안 됐나 보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같이 오늘 저에게 주신 게 393 기도의 실제적인 적용인데 393 기도가 넘겨주세요. 393 기도가 실제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393이 나의 기도의 망대가 돼야 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393 기도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393 기도 이전에 그렇죠? 393 기도 이전에 좀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절대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안 되고 그건 절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라는 거는 없으면 안 되는 거, 반드시 필요한 거. 그게 절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이 되는 망대를 언제 창조할 때부터 세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뭐 영적 망대 뭐 별별 망대 많잖아요. 요즘 뭐든지 다 망대 붙이면 다 돼. 그 메시지 흐름 타는 겁니다. 그 망대 이전에 그거는 결과적인 거고 그 망대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우리 속에 절대적인 망대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냥 만들지 않고 그냥 만들어도 되잖아요. 물건 찍듯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결정적인 증거죠.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란 단어는요. 아무나 쓴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왕에게만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감히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28절에 뭐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다섯 가지 완벽한 창조의 축복을 보너스로 주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 나와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그냥 좋았어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 영어로 good, 좋으면 막 Very good 얘기하잖아요. 굿이 아니라 great입니다. great. 완벽한, 대단한,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2장 7절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생기. 생기가 뭐죠?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그 생기를 우리 코 속에 불어넣어서 그 생기가 우리 코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게 뭐가 됩니까? 생명. 생명이 뭐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요. 귀신 받으면 어떻게 되죠? 악령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작주 타는 거예요. 우린 드라마에서만 봤잖아요. 실제 보세요. 종이를 이렇게 하나 해도요. 종이가 갈라집니다. 그 작두에. 근데 그 작두에 7, 80kg 되는 사람이 타는데도 발이 베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 힘이죠? 귀신의 힘이에요. 왜? 귀신 충만하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간을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뭐라 나오죠? 에덴 동산.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에덴에서 강이 있어, 강. 그 강이 흘러나와서 내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생명의 강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영생불멸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망대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의 배경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이런 우리 인간을 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공격한 거예요. 누구를요? 첫사람 아단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그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근본의 망대가 무너지고 멸망의 망대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뭐만 하면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좀 불리하다 싶으면 창세기 3장이라고 무조건 갖다 붙이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근본의 망대가 무너져버린 사건이에요.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완전히 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멸망과 재앙의 망대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 멸망의 망대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단순히 선악과가 아닙니다. 이 선악과를 뱀이 어떻게 속입니까? 이거 먹으면 뭐 된다고요?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무슨 말이죠?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요즘 모든 책, 문화, 드라마, 모든 사상이 다 그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빙 보시죠? 안 봐요? 오직 전도만 합니까? 오직 상구산만 하시나 봐요. 좀 보세요. 봐야지 뭘 알지. 그 초능력자들 나와서 하잖아요. 그게 요즘 사상이에요. 초능력?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네 꿈을 이룰 수 있고 하면 된다. 이게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걸 뱀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에게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듣고 아담이 아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하나님 될 수 있구나. 선악을 아는 기준이 나에게도 있구나.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 2절 3절은 뭡니까? 뭐 우리가 뭐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이 뭘 보고요?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죠? 내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쾌락적인 거.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 기준을 놓치고 세상과 육신과 물질과 돈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절을 보니까 육체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생명이 가득한 영적인 우리가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다 아시는 거죠. 감히 이제 뭐합니까? 우리가 탑을 쌓아서 탑 꼭대기까지 한번 하늘까지 가보자.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자는 겁니다. 요즘 똑같죠? 복제 인간부터 시작해서 AI, 챗GPT 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창조주와 한번 붙어보자는 겁니다. 전부 다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노력? 하나님 없는 인생? 전부 다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었던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이 멸망의 망대가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복음 듣기 전 20년, 30년, 40년, 50년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받은 모든 교육과 사상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유학까지 가서 공부하잖아요. 유학 가서 공부해서 뭐합니까? 이거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 없으면 한국에서 공부하고 돈 좀 있으면요, 미국, 유럽으로 보내서 사실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이 멸망의 망대가 우리에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인간을 이 멸망의 망대 속에 망하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뭐 하십니까? 절대 망대를 세우셨어요.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그게 다음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 뭡니까? 멸망의 망대를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근본의 망대, 절대 망대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됩니까? 인간의 열심과 선행으로 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왜요? 아담의 후손, 죄의 후손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하더라도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죄인이에요. 여자의 후손, 원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뭐 한다고요? 박살을 낸다는 겁니다. 박살. 이때는 고상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네, 개박살. 뱀의 대가리를 완전히 영어 성경에는요, 크러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러쉬. 크러쉬가 뭐죠? 짓밟아 뭉개서 으개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그렇게 짓밟아서 완전히 뭉개서 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자의 후손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에는요, 너를 위해서. 물론 네피림을 살리고 시대 살리는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너를 위해서 뭐 만들라고요? 방주 만들어라, 방주. 창세기 12장 1절 3절에는 이 언약을 이룰 대표적인 모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처럼. 아브라함하고 우리는 뭐죠? 동료예요, 동료. 왜? 아브라함 배경 보세요. 다 들으시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누굽니까? 저 갈대아 우르라는 동네, 그 우상 동네입니다. 오래전부터 달의 신을 숭배하는 동네예요. 곳곳에 신전과 우상이 있는 집안이에요. 동네입니다. 거기에 아버지 뭐 한다고요? 우상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면 3대째 막 귀신 섬기고 할머니가 무당이고 그 어머니는 무당 밑에서 밥 해주는 사람이고 그런 집안에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시대적인,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축복의 복의 근원으로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왜요? 이 구원, 이 메시아, 이 구속사를 이루는 첫 번째 대표주자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신 겁니다.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영적 아브라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시면요.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요.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모든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신분 권세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구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영적 소속 신분 배경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완전히 움직일 수 있는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정식기도 몇 번 했다 안 했다. 물론 지금 이제 훈련 받는 거니까 체크리스트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필요해요. 왜? 예수님도 훈련 시키셨어요, 제자들을. 근데 그걸 떠나서 본질적으로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직 뭐죠? 기도 행위. 그래서 성전에 가야 돼요. 하루에 세 번씩. 제9시 시간, 제3시 시간 정해놓고 성전에 가는 거예요. 왜? 보라는 거예요. 나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존교회 안 다니는 거 축복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존교회 가면요. 산기도 가야 되고요. 기도원 가야 되고. 저 같은 목사들은요. 그 기존교회 가면 목사 취급도 못 받습니다. 왜? 일단 목소리가 걸걸해야 돼요. 이런 생생한 목소리, 아, 저 목사 기도 안 하는구나. 목이 팍 쉬어 있으면 뭐 진짜 기도하는 겁니까? 그 목이 쉰 거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그게 아니라 전부 다 행위, 행위. 아, 철회했다, 새벽 했다, 뭐 했다. 결과적으로 그게 따라오는 거지. 그 행위가 주가 되면 뭐가 됩니까?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또 기도에 대해서 뭐 기준. 그럼 뭐가 기준입니까?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요. 거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나쁜 거냐? 나쁜 거 아니죠. 왜? 성경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무엇이든지라고 했으니까. 아니,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해놓고 내 거 육신적인 거 구하면 창세기 3... 그 뭐야? 도대체 뭐냐 이게? 여러분 저 목동 제가 그 3대 교구 사역할 때 목동에 가면요 정한사라고 법안정사 법안정사 목동의 가장 중심 센터에 법안정사라고 가장 오래된 절이 있습니다. 그 목동 시내 안에 거기 2층에 그 뭐 봉안당이라고 합니까 그 중심되는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요 하늘 천장 이런 천장에 이런 망국기처럼
빽빽하게 종이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심중소원. 그 만 원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소원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다 읽어봤어요. 딱 세 가지입니다. 뭐죠? 장수무병, 사업번창, 다음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는 거. 딱 그 세 가지예요, 요약하면. 그럼 그게 뭐 우리는 그런 기도 제목 없습니까? 그게 나쁘다 틀렸단 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그게 전부 다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응답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답이. 우린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잖아요. 응답은 뭐죠? 따라오는 결과예요. 내가 이 사람이 그냥 이 사람 자체가 좋아서 사랑해야지. 그렇죠? 이 사람 보니까 막 연봉이 한 8천, 거의 1억 가까이 되고 보니까 강남에 막 빌라 하나에다 아파트 두 채 있고 막 대단해. 아, 나 이 사람 이제 사랑해야 되겠다. 그럼 반대로 그런 사람이 오늘 갑자기 집값이 다 떨어져가지고 막 알거지 되고 회사에서 그만두면 이 사람하고는 파혼할 겁니까? 그런 식의 기도라는 거예요. 응답은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 응답하고 상관없이 나는 기도하는 그 자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누리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좋아야죠. 그렇죠? 이 사람 자체가 너무 좋아서 사랑하다 보니까 아이고 조건이 보니까 뭐 이 사람이 집도 있고 그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죠. 어디가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럼 응답받지 말란 말이냐? 아닙니다. 응답은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또 기도의 기준이 뭡니까?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한나가 왜 기도했죠?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왜? 자기만 아들이 없어. 그 불인 나는 맨날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염장 지르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막 모유 수유하고 막 아기 때문에 잠 못 잤다 그러고 막 아 죽겠다고 막 아기 때문에 밤새도록 실험했다고. 그거를 아이가 없는 엄마 앞에서 그 얘기를 하면 그 엄마는 어떻죠? 심장이 미어지겠죠. 그거를 맨날 부린나가 와서 시비를 거는.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열이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다 있는 아들 나는 왜 안 주냐고. 우리의 기도가 이제 그런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시발점이 되어져서 틀린 기도도요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아예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틀린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기도라도 하시면 됩니다. 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깨닫고 한나가 바꿨잖아요. 기도 제목. 아, 아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 당시 아들 뭐 했습니까? 다 우상 섬기고 다 헛짓거리 한 거예요. 그런 아들 왜 필요하겠냐? 너는 그런 아들 말고 내가 찾는 아들 누구죠? 구별된 자 나시린. 그럼 한나가 첫 판부터 아이를 막 쌍둥이로 낳았고 내 쌍둥이 낳았다. 나시린 기도하겠습니까? 아들이 없는 그 무응답의 그 아픔과 그 어려움 속에서 진짜 하나님 원하신 걸 찾은 거예요. 기도 제목 바꿨습니다. 기도 제목 바꾸자 말자 바로 응답이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바꾸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기준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기준이 아닙니다. 응답과 문제 해결은 보너스로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좀 이상한 얘기하죠. 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 육체 가시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죠? 낙심해서 막 예수고 뭐고 그리스도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막. 바울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육체의 가시 안 뽑혔습니다. 사자의 가시 안 뽑혔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강단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지금 육체의 가시가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죽게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비록 내 안에 육체의 가시 있지만 남편이라고 하는 육체의 가시가 박혀 있지만 말 안 듣는 그 내 새끼들의 그 육체의 가시가 박혀 있지만 경제의 가시가 박혀 있지만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게 복음으로 결론 나고 은혜 받은 자의 기도입니다. 문제 해결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응답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나는 뭡니까?
더 중요한 기도의 본론과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자꾸 시간이 소론인데 그렇죠? 예, 예. 여러분들은 지금 빨리 마치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 집회 가보면 미션 온 메시지 할 때 벌써 가방 싸고 짐 싸고 지금 갈 준비를 다 해놓고 이 목사님이 빨리 맞춰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죠? 예,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고충을 다 아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뭘 좀 해야 되냐 393의 이 발판 배경. 여러분 오늘 제가 쉽게 하면 393 기도 저보고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 오늘 목사님 와가지고 막 393을 어떻게 하면 기가 막히게 막 할 수 있느냐. 그것부터 바꿔야 돼요. 393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렇죠? 393은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393 이전에 더 먼저 회복돼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가 되어지십니까? 정말 기도가 내 삶 속에서 편안하게 누려지십니까? 왜 대답 안 해? 뭐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제가 답 다 알고 이미 질문 던진 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말하는 너는 목사인 너는 되어지고 누려지느냐? 뭐 저도 뭐 비슷합니다. 여러분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393 내용은 다 알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매번 저 화요 집회가 우리 교회는 두 번씩이나 코팅해 가지고 다 나눠 줬다고 막 목사님 면담하려면요. 393 다 외우고 올라가야 돼요. 그럼 393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393 내용을 다 아는데 왜 393 기도가 안 되어질까요? 그거는 393이 안 되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가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아이, 393 아직 잘 몰라서. 아니,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뭐죠? 기도라는 그 근본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고 누려지는 영적 상태와 체질이 아직 안 세워진 거예요. 지금 오늘 제목처럼 기도가 누려질 수 있는 망대가 아직 안 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93이 된다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393 기도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배경과 발판을 알고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게 갈보리산의 선언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거 남기셨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테테레스타이. 예, 같은 목사로서 아, 담임 목사님 이거 할 땐 진짜 멋있어 보이는데 내가 하면 왜 이렇게 별로 멋있지 않은지. 그거는 뭐 영권의 차이겠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는 겁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어디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근데 지금 여러분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남편, 말 안 듣는 애새끼들. 내일도 출근해서 알바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아니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아직 그게 끝나지 않은 거예요, 나한테는. 그걸 보고 뭐라 얘기하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제가 예전에 새가족 그때 10주 교육이에요. 지금은 4주 반, 5주죠, 5주. 처음에 10주요. 제가 처음에 10주를 담당했습니다. 그 10주 마치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포럼하잖아요. 그때 어떤 한 집사님 지금도 기억납니다. 포럼하는데 막 울면서 내일 당장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막 부채해가지고 길거리 앉아야 돼요. 갈 집이 없어요. 길거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 오늘 이 포럼 끝나고 월요일날 내일 당장 그분한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럼 뭐 길거리 안 나가고 집이 따로 뭐 당장 그날 주일날 밤에 뭐 전세가 준비되고 월세가 준비돼야 해결된 겁니까?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 다라는 것 안에 내 문제, 내 남편, 내 아이, 내 경제, 건강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끝이 나고 결론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문제 찾아옵니다. 계속 갈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문제 다 있잖아요. 그렇죠? 아, 괜찮아요. 저 교구사역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속으로 훤히 다 보고 있습니다. 경기 일대교 제가 맡고 있거든요. 5년째 사역하고 5년째. 같은 사람을 5년째 보고 있어요. 모르겠습니까? 그 가정의 지금 상태, 상황 모르겠어요? 그러면 매일, 매달 새로운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신방해보면 알아요. 거의 반복되는 문제예요. 거의 같은 문제입니다. 고질적인 문제예요.
매년 그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답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달에도 또 고민해야 돼요. 올 연말에도 또 갈등해야 됩니다. 그럼 2024년은 새로운 해로서 뭔가 새로운 비전물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그 문제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럼 언제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안 되어집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났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문제가 더 이상 나한테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있지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육체의 갇이 없었겠습니까? 안 힘들었겠어요? 그 안질 간질이 금방 해결됩니까? 더 이상 그 간질과 안질이 바울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산.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에 그다음 두 번째 뭐죠? 감람산 언약이 찾아옵니다. 감람산 언약은 뭡니까? 한마디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누림이라 누림. 그게 뭐든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오늘 여기 대교부 식구들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 힘들었죠? 이번 한 주가. 왜? 몇 주 전부터 막 전도사님이 막 초청자 써내라 그러고 막 누구 데려올 건지 막 대상자 써내라 그러고 막 미치겠다고 막 예원계는 진짜 막 끝이 없다고 막 이게 뭐 사실 우리 1, 2년 이야기입니까? 이젠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죠? 그러려니 하고 뭐 이번에 못 데려오면 다음에 데려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못 데려오면 또 다음에 왜 기회는 계속 있을 거예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기회는 계속 올 겁니다. 누리세요. 누리세요. 이 누림에다가요 리얼자 붙이면 뭐가 됩니까? 눌리지 말라는 거. 왜? 어차피 평생 강단에서는 전도 얘기할 거니까. 제가 결혼할 때 목사님 면담 인사하러 가잖아요. 결혼하러 이렇게 올라가면 권면의 말씀, 축복의 말씀 해주셔야 되잖아요. 결혼 앞두고 있으니까. 30분 동안 무슨 얘기했느냐? 부흥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럼 제가 눌리겠습니까? 그때는 좀 눌렸어요. 그때는 전도사고 막 온 지 얼마 안 됐고 막 정신 못 차리고 할 때니까. 근데 이제는요? 눌리진 않습니다. 왜? 확실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 그게 나한테 이제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도전. 미션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우리는 이 싸움밖에 없어요. 누리느냐 누리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누릴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당장 그 문제 해결 안 돼도 내가 지금 뭘 누리고 있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남편이 뒤집어지고 애들이 막 어제 오늘 막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괜찮습니다. 왜요? 되어질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답이 나면 기다릴 수 있다니까. 왜? 확실한 답이 있는데 왜 못 기다립니까? 이 감람산의 누림이 되어지면 이제 세 번째 뭐죠? 마가다락방의 언약이에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인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방법, 비법. 오늘 상구삼기도 어떻게 한번 잘할 수 있을까? 목사님 한번 비법을 한번 배워보자고. 잘못 오셨습니다. 상구삼은 여러분이 더 잘해요. 여러분이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직, 답은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상태, 체질이 안 돼 있는 나의 그 상태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 내 안에 있는 멸망의 망대 지금까지 40년, 50년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히 붙들어왔던 그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뭐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훈련 많이 받는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집중 제자 훈련 너무 좋잖아요. 5주. 감사하죠? 5주면 짧은 거예요. 예전에 했던 사람은 5주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이 힘든 거를. 여러분 5주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5주 해가지고 멸망의 망대 창세기 3장 11장이 다 벗겨진다. 그럼 전교인 다 해야 돼요, 이거. 필요한 과정이지만 결국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오직 성령이 임해야지, 여러분의 현장과 지역에 오직 성령이 임해야지 권능받고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그렇죠. 뭡니까? 이 세 가지 언약 붙잡은 사람이 이제 할 딱 남은 결론은 뭡니까? 죽어밖에 없어요. 뭐죠? 예수의 어머니와 아우들 여자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막 불신앙하고 막 힘든 얘기하고 남 얘기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살만한 거예요. 아직까지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넋두리하고 불신앙하고 남 얘기하고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받기 바쁘면 남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 응답받기도 바쁜데 무슨 남 얘기하고 그렇게 왜 남의 관심이 많은지 그렇죠?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남의 집 이야기에 남이야 어떻든 좀 극단적으로 남이야 어떻든 내가 지금 이 언약 속에 있느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요?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30분 예배드리고 1시간 반을 막 불신앙 포럼하고 남 얘기하고 막 초대교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왜? 응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오순절 성령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15개 나라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게 전부 답니다. 읽어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이거 누린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다 많이 했다 이게 아니라 이거 누린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따라오면 어떻게 되죠? 우주의 힘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좌 많이 들으셨잖아요. 계시록 21장 그 1절에서 5절 여기 있네요. 요 강의안도 받으셨죠? 예, 강의안에 보면 성경 구절 더 있으니까 그 강의안 참조하시면 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보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뭐냐? 하늘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고 그 보좌 주변으로 흰옷과 금관을 쓰고 있는 24장로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일곱 등불을 켠 하나님의 일곱 영들 누구겠습니까? 주의 천사 장들이겠죠. 그 일곱 영들이 둘러싸 있는 보좌의 모습을 환상으로 계시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보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보좌 중심에 앉아있고 그 주변에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장로들이 있고 그 주변에 일곱 등불을 들고 있는 일곱 천사의 영들이 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그 보좌의 능력과 힘이 누구에게? 나에게 내 안에 이미 와 있어요. 그걸 보고 보좌화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를 모르고 지금 된다 안 된다 지금 조금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잘 나간다 못 나간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 빠지고 좋았다 싫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가 이미 내 안에 내 속에 와 있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나중에 우주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재, 이 세상의 주인 되셔서 그 하나님이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존재들이에요. 실감이 안 나죠? 진짜 한번 천국 가기 전에 보좌를 한번 봐야지 뭔가 실감이 나지.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이게 뭔가 실감이 안 나, 실감이 안 나. 이 보좌의 능력 가운데 이제 뭐죠?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왜? 우리 체질은요. 집중 안 하면 이거 다 잊어버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요. 당장 요거 마치고 집에 가면요. 막 집에 가니까 가보니까 막 애들은 막 난장판 돼 있고 막 남편은 막 소파에 앉아가지고 막 TV 보고 있고 막 집은 어지럽혀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당장 막 딱 나오잖아요. 이거 실컷 다 듣고 나서 내 안에 이런 보좌가 있는데 막상 집에 가면 집은 보좌가 아니잖아요. 잊어버려 또. 까먹어. 또 월요일부터 세상 나가서 똑같이 세상 불신자 방법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고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이 언약과 보좌에 집중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시공간 초월입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했는데 저 미국에 있는 우리 가족, 친척들이 응답받아요. 뭡니까? 시공간 초월. 우리가 2, 3, 7 나라 5천 정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시공간 초월. 여러분 제 온 나라 가봤어요? 아니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데 뭘 가길 갑니까? 물론 아주 유명한 나라 뽑은 사람들은 뭐 가볼 수 있겠지만 90% 이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예요. 그 나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공간 초월. 그렇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리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 배경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거의 다 틀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기도. 이거 모른 채 아무리 금식하고 산기도 뭐 부르짖고 뭐 내나라고 막 떼쓰고 그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이거 먼저 회복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393의 내용. 이 내용은 간단히, 왜냐면 워낙 많이 들어서 다 아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첫 번째 뭐죠? 성삼위. 성부 하나님. 뭐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실제 몸소 종의 형체로 와서 그 구원을 실제 이루신 성자 하나님.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뭡니까? 그 구원의 증거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맞습니까?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떠나간다 그러니까 막 너무 막 불안하고 걱정, 우리와 함께 했던 예수님이 자꾸 떠나간다 하니까 막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반대로 얘기하죠.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야지 누가 온다고요? 보혜사가 와야 돼요. 보혜사가 와야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육체를 가진 예수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요. 보좌의 아홉 가지 축복. 이건 크게 나누어서 뭐 3세팅, 3초월, 3전무 뭐 이건 다 아시는 거니까. 또 제가 앞서 설명했죠? 이 아홉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락방 메시지를요. 들을 때 워낙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뭐 숫자 많잖아요. 그렇죠? 1, 3, 8, 12, 14 또 뭐죠? 12, 14 다음에 뭐 24, 00, 뭐 이제 뭐 2, 3, 7, 5, 5, 0, 0, 0, 뭐 9가지, 7가지, 6가지 뭐 숫자로 돼 있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메시지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뭐 수학 공식 외우듯이. 왜 숫자로 이렇게 했냐면요. 사실은 숫자로 표현했지만 이 내용 자체는 뭐죠?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이 성경 전체 내용을 다 얘기하면 우리가 다 기억하고 다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메신저가, 전도자가 정리해서 우리에게 쉽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세 가지, 아홉 가지, 열두 가지. 우리 지금 뭐 수학학원 다닙니까? 이것도 아홉 가지 그러니까 이걸 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외우는 거야. 여러분들 집에 가서요. 하나씩 다 찾아보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아,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게 아홉 가지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 감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보좌. 우리 기존교회 다닐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면 뭐 보좌 한번 경험해본다 이런 생각했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어느 어마어마한 그 하늘나라의 보좌, 그 보좌의 센터에 앉아있는 그 주님과 24장로와 일곱 천사의 영들이 지금 천국 가기 전에 지금 내 안에 임해 있고 와 있습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라니까요. 이거를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이거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쟁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은 경쟁이죠. 그렇죠?
아까 뭐 특진, 뭐 그 경쟁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무경쟁입니다. 요셉이 경쟁했습니까? 다니엘이 경쟁했어요? 총리가 3명이니까 나머지 두 총리를 내가 밟고 내가 수석으로 올라서야지.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습니다. 그럼 졌습니까? 밀려났습니까? 뒤쳐졌습니까? 무경쟁. 왜? 이 내용 가지고 있습니까?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거예요. 아니 세상 불신자가 우리의 싸움 대상이 되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들을 살려야지. 그들을 도와줘야지. 그들은 나를 경쟁으로 생각해도 나는 그들을 살리고 도와줄 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 이 힘과 이 능력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삼시대. 그 처음에 이 삼시대 할 때요. 유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막. 도대체 삼시대 어떨 때는 이 얘기했다가 다음 집회 가면 이거 얘기하고 그 다음 집회 가면 또 다른 얘기하고 도대체 진이가 뭐고 보니가 뭐지? 실체가 뭐지? 제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표와 그 집회와 그 성격에 맞추어서 메시지가 조금 알지만 근본은 이거라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뭡니까? 모든 과거가 뭐죠? 응답입니다. 발판이에요, 발판.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뭐죠? 응답이에요, 응답. 미래는 뭡니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한 삼시대는 뭡니까? 렘넌트를 살리고 중직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돕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힘을. 이게 이제 3, 9, 3 숫자로 했어요. 왜? 좀 쉽게 외우라고. 쉽게 좀 여러분 이해하라고. 사실은 뭡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거 설명하신 거예요. 왜 40일 걸렸습니까? 이거 설명하느라고. 이거 개인화시키느라고 40일 걸린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자세히 집중하게 한 사람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거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게 393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막 주문 외우듯이 외우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 이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경 전체를 가지고 집중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이 393을 개인화. 개인화란 말은 이 393 아무리 코팅된 거 여러분 지금 성경책 기도수첩 사이에 뭐 다 껴져 있죠? 네. 그거 아무리 갖고 다녀도 그거 말고 이 393이 개인화란 말은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 나의 망대가 돼야 되고 나의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393이 나의 누림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요. 오늘 다윗 고백 보세요. 아침에 밤에 어디에 있든지 항상 다윗은 그 하나님을 누렸던 성삼위 하나님을 누렸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묵상. 묵상이란 건요. 여러분 좀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워낙 바쁘니까. 정신없이 사니까. 오늘 주일만 해도 얼마나 정신 이 자리 오기까지 그렇죠? 저도 5시 50분에 교회 왔어요. 아침 새벽 5시 50분. 와 지금까지 앉아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3부 사회하고 끝나고 나니까 그 전에 새가족 4주 교육수로 면담하고 3부 끝나고 나니까 오늘 또 그 우리 권사님의 여동생이 암환자 불신자인데 21일 날 이제 갑상선 안수술 제거한다고 교회 왔어요. 용접 메시지 하고 끝나고도 여기 801호에 오세니아 찬양 연습 잠깐 보고 또 그 사이에 또 전도 대상자 한 명 또 데려왔어요. 누가 아들. 그 5층에 내려가서 또 영접 메시지 하고 끝나고 급하게 또 801호 가서 마무리 찬양 연습하는 거 보고 인사하고 그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없이. 주일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다 응답을 누리는 거니까. 근데 평상시엔 여러분들이 좀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는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 앞에 막 폭풍 같은 문제들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안에요. 하나님 주신 참 평안. 그거 누리는 게 묵상이고 그럼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두 번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 것으로
그렇죠? 내 욕심, 내 동기, 내 야망, 내 한, 내 계획, 내 동기 이거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전혀 안 들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식한테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식이 불신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아무리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이 언약을 너에게 전달해야 되고 먹힙니까? 콧방귀도 안 낍니다. 왜? 안 들어가요. 왜?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그거로 가득하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생각, 내 동기, 내 야망, 창세기 3장 중에 11장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릴까요? 아닙니다. 안 들려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내 생, 그러니까 묵상이 뭐냐면 멈추는 시간이잖아요.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 막 계속 달려갑니다.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않아요. 왜? 안 될 걸 알면서도 간다니까. 왜? 일단 했으니까. 뭐죠? 그 뭐 뽑으면 뭐라도 하고 뭐 그런 우리말 있잖아요. 그 아주 창세기 3장의 불신앙적인 속담이에요. 바울이 막 밀어붙일 수 있잖아요. 왜? 아시아로 가야 되니까 세팅 다 했어. 팀 구성 다 하고 세팅 다 하고 계획 다 짰고 다 완료했어요.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이제 가면 됩니다. 그걸 일주일 전도 아니고 3일 전도 아니고 전날 밤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무슨 애 장난도 아니고 지금.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죠? 주께서 저들에게 복음 전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고요? 인정함이로라. 근데 여러분들은 인정을 안 해요. 강단에서 그렇게 메시지가 떨어졌는데도 인정 절대 안 합니다. 그래도 내 생각, 내 계획. 묵상이 뭐죠? 내 생각을 멈춰야 돼요. 멈춰. 하나님 말씀 앞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 번째 해답이 보입니다. 해답.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 이전에 먼저 해답을 잡는 거예요. 제가. 우린 자꾸 응답부터 아니에요. 한나가 응답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왜 아들 안 줬는지 답을 찾은 거예요. 나시린. 그 해답을 찾으니까 사무엘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해답을 찾는 겁니다. 말씀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죠?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보면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에 눈을 떴다.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왜? 왕이 뭐 시간이 없어서 새벽 미명에 그렇게 합니까? 집중하려고.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려고. 그 집중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갭니다. 저는 암환자 신방 가서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이거 얘기해요. 항암 하대, 방사선 하대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방사선 30회하고 항암을 18번 받은 사람도 있어요. 표적 검사에서 완치 나왔어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또 전이 됐대요. 그 말은 뭐 항암 방사선 하지 말란 말이냐? 해야죠. 치료 방법 다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근본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혼과 곤,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잖아요. 골수가 뭡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걸 대충 아 오늘 녹취본 받았죠 다? 녹취본 한번 탁 가서 한번 쓱 읽고 아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일대지 뭐고 이대지 뭐고 결론에서 뭐라 얘기했고 물론 그 과정은 필요합니다만 묵상은 그게 아니에요. 깊이 들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속으로 깊이 묵상한다. 어느 정도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 속까지 말씀으로 완전히 사로잡히죠. 그걸 보고 말씀 충만이라고 합니다.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충만하겠습니까?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이에요. 어떤 집은요. 메시지 하루 종일 틀어놨습니다. 물론 그건 나쁘단 말이 아니라 메시지를 10시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30분을 듣더라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집중하고 능력을 인도받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예, 24. 이 축복을 우리는 더 막 급하게 막 발등에 불 떨어지고 막 지금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24. 평상시에 내 삶 속에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아침 시편 5편 3절에 그렇죠?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본다. 이게 다윗의 아침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393 내용 있죠? 이 내용을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영혼과 잠재의식, 무의식, 나의 뇌속 깊은 곳까지 이 393, 이 15가지 이 응답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 나에게 충만케 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왜? 그래야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이 힘 가지고 하루를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야죠. 이걸 편안하게 누워서 해도 돼요. 이불자리에서 해도 됩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그러면 낮에는요. 시편 23편 1절은 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 목자. 그럼 낮에는 뭐합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일하는 곳, 가는 장소, 모든 것 속에 나에게 임한 이 393이 뭐하도록요? 전달되어지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올라올 때 간단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오늘 내게 임한 이 393, 15가지 이 힘과 능력이 오늘 이 훈련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해달라고. 사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하고 좋아요. 그리고 밤에는요? 좀 조용한 시간, 밤은 좀 조용하고 정적이잖아요. 그 시편 17편 3절 주께서 내게 찾아오 나를 감찰했는데 내게 어떤 것도 찾지 그 결함이나 이런 모든 찾지 못하고 나에게 힘을 줬다.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밤에 주님께서 주의 영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조용한 시간에 이런 좀 깊은 기도 쓰고 들어가서 이 393의 능력이 나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도록. 이렇게만 하시면요. 하루 24시간 내내 이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뭘 하든 어딜 가든. 이렇게 쉽게 기도할 수 있는데 알려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감사하지 않아요? 이거 몰라가지고 맨날 이 기도, 저 기도,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뭐 기도, 뭐 기도. 얼마나 쉽고 편하고 좋아요. 그러면 세 번째 뭐가 달라지지? 이때부터 이게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응답. 그 전에 내가 구했던 그 응답은요, 응답도 아닌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응답 달라고 안 했는데도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일 속에서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기도 안 했는데도 응답이 와요. 이 얘기하면 또 여러분 기도 안 할까봐 내가, 이건 진짜 기도하는 사람한테만 얘기해줘야 되는 건데, 기도 안 했는데도 응답이 찾아와요. 그 말은 기도 안 했다가 아니라 모든 생각, 마음으로 상구삼을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다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일곱 망대. 그렇죠? 아니 다섯 가지 망대까지는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락방 메시지 아차 하는 순간 또 새로운 거 나와요. 그러니까 안 들으면 안 돼. 딱 포럼해 보면 아, 이 사람 지금 말씀 안 듣고 있구나. 일곱 망대 안심하면 안 돼요. 또 언제 열 가지 망대 나올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이 다섯 가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보좌와 삼시대 살릴 능력과 힘, 우주의 힘. 이 다섯 가지는 다 압니다. 이 힘 플러스 이제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지나면서 CBDIP. 정확한 언약 붙잡으라는 거. 미리 보고 미리 붙잡고 미리 응답받는 거 CBDIP. 플러스 뭐죠? 세 가지 뜰. 이걸 놓고 뭐 하면 됩니까? 24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정 자신이 없는 사람은요. 아예 기도문을 요즘 카톡 인터넷 가면 막 기도문 다 떨어져 다니잖아요. 그거에다가 플러스 내가 좀 나에게 필요한 거 좀 약간 이렇게 재적용해가지고 기도문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기도. 아, 난 이거 안 보고 내 자존심 있지. 그래서 내가 다락방 20년 차인데 그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기도는요.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왜? 제자들이 돌아서면 자꾸 딴 기도해요. 틀린 기도합니다. 육신적 기도해요. 예수님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까지 얘기해줬어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 아예 기도문을 만드세요. 기도문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걸 계속 아침에, 낮에, 밤에 누려보세요. 여기 플러스 말씀 여기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강단 말씀, 그날 기도 수첩 말씀 이런 메시지 같이 해보면요. 제가 장담할게요.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요 기도만 했는데 그동안 20년 동안 못 받은 응답 열립니다. 지금 제가 약 파는 약장사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라니까요. 이제 더 나올 게 없어요. 이거 다 했는데 더 나오면 그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구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상구삼 핑계 대지 말고요. 상구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의 근본과 본질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여기서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망대와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걸 빨리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구삼의 기도 내용은 마치 날개 단 것처럼 여러분이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구삼의 축복을 실제화하는, 개인화하는, 망대로 세워나가는 모든 우리 훈련받는 우리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